우리 지역의 알것 같은 소식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국마을 뉴스 5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립 도서관에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에 따라 성북구립 도서관 일부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운영기간은 5월 12일부터 정상 운영시까지이며 해당 도서관은 총 12개관입니다. 운영시간은 12개 도서관 중 성북 정보도서관과 아리랑 도서관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나머지 도서관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회원 가입 및 현장 대출 반납, 예약도서, 희망도서 수령 등 가능하며 이용 시 꼭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등 안전거리 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서관으로 하시기 바라며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뜻한 독서의 온기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에서는 2020년 예비마을 지원 활동과 양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6월 10일 수요일과 6월 17일 수요일 진행하며 오전 10시부터 2시간 교육합니다. 장소는 마을사회적 경제센터 3층 교육장이며 대상은 성북구에서 활동하는 성북구민이거나 마을활동가 등 누구나 가능하며 선착순 15분 모집합니다. 신청은 구글 신청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회적 경제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수 사회적 기업 놀이나무에서는 공유 오피스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사회적 기업 놀이나무의 사업 목적은 사무실 공간 및 물품을 소유가 아닌 공유의 개념으로 공유경제 실천 기업으로서 성장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성북구 사회적 기업이거나 혹은 청년 창업 마을 기업 등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우선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놀이나무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공간이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 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